매드 먹을 때. 매드 먹을 때. 아니야 이건 이거 다 갖고 왔어. 해봐 언니 해봐. 오 브리치 되네요. 짱 짱. 아닌데? 아니야? 어쨌든. 맛있던데? 맛있다. 맛있는데? 달라? 어 이거 과자. 야 솔직히 맛있네. 아, 맛있네. 우리는 오리지널도 난 맛있어. 달달해. 그냥 인간 보면 먹을래? 괜찮아. 이거 제가 최애 아인이에요. 아 이게 얼마나? 나 이거 사진이야. 아 힘들다. 이거는 낱개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김 먹다가 우와, 와, 남으니까 어, 맨날 남으니까. 우와 그러니까 하나씩 이게 좋네. 우와 이거 좋다. 어. 근데 이거 우리가 먹던 그 질감이 아니고 지퍼로 된 거 진짜 신기하다. 지퍼 뜯어봐. 우와 이거 되게 좋다. 이게 남으면 이걸 먹다가 오빠 우리 저거 뜯은 거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같은 거 있지 얘랑 얘랑? 얘 한번 넣어. 야다다 지퍼로 된 게 나오네. 우와 이거 그건 똑같다. 음이야 좋아하는 거. 어 근데 좀 크다. 이거랑 똑같네. 너무 큰데? 잘라 먹어야지. 사이즈가? 이거 원래 반만 해야 되는데 오리지널이. 이게 진짜 좋다. 왜 아, 진작에 이거 지퍼가 이걸... 대박이다. 더 비싼 거 아닐까 근데? 살짝 비싸.
더 맛있어 뭔가. 뭐 볼 건데? 치킨이 아까 잘못 와가지고 한 시간 만에 다시 받았어요. 응? 여자 송혜나. 아 저거 뭐 저렇게 많이 입어. 우리가 좋아하는 단짠 단짠. 나쁘지 않다는 거야. 맛있다. 맛있게 맛있다. 저는 에이트더라고 하는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한 6년 반 정도 이제 근무를 했고요. 생각이 다르네 스마트폰. 와 소개. 연대. 아 연대. 저의 취미는 여행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도 했어요. 왜 뭘 많이 해? 이제 생기기 전에 해야겠다. 엥? 상대방의 자녀. 상대방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았어요. 왜 헤어졌지? 아, 네, 그거 많이 혼자 먹으니까 유성분이고 양배추는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지? 아, 맛있겠다. 샤오 씨가 베리스타 하시는 건가요? 홈쇼핑에서 마침 이렇게 크림까지 구성으로 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짠.
얘도 이렇게 어플을 사용해서 하는 게 있네요. LG처럼. 이거는 이게 바로 시계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용 전에 제거할게요. 짠. 아, 충전하는 거. 요거 오늘 처음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키면. 이렇게.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100 위에다가 할게요. 오늘도 투표를 보자. 50분. 야, 이것도 뭔 지랄이야. 겨우 했습니다. 야, 내 좀 찍어. 찬성. 찬성 투표를 좀. 힘들다. 와, 생각보다 커. 그림 요거트 먹으려고. 너무 커. 기존에 올리지오랑 스킨 부스터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완전히 회복이 다 됐어요.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막 광이 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광이 나진 않고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하면 더 진짜 광이 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회복됐다는 그 정도 느낌은 받았고요. 아, 효과는 제 얘기는 진짜 확실히 있어요. 화장도 굉장히 잘 먹고 피부톤도 많이 개선이 됐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피부가 오돌토돌하게 뭔가 올라온 게 좀 많았는데 그게 완전 싹 없어졌다? 그게 진짜 가장 큰 것 같아요.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SNS에 메디큐브가 광고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나칠 수 없죠. 한번 사봤어요. 이게 이렇게 흔들어서 버블식으로 되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엄청 쫀쫀해서 이렇게 만져도 꿀꿀 올라오고 붙였을 때도 이렇게 뭐를 해주고. 아 근데 광고에 좀 많이 현혹돼서 구매한 거긴 한데 이걸로 이렇게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힐러예요. 제가 지금 벌써 얘기하는 동안 에센스가 이렇게 흡수돼서 많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쓱쓱쓱 해서 귀찮진 않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발라놓고 사실 이렇게 얼굴 결에 따라 하면서 저는 핸드폰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심하면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 봐요. TV 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 세럼은 기본적으로 자체가 좀 끈적끈적한 세럼이에요. 그래서 이게 광이 흡수가 좋아서 났다기보다는 요 제형 자체가 조금 이렇게 끈적끈적하다?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바르시는 거는 전 좀 비추입니다. 저녁이나 집에 계실 때 나이트 케어로 끈적이는 거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기절. 너다 만들어서 열었어. 예? 둘. 나 내 나이 27. 다른 삶을 살고 싶었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 옛날 풍자가 샀던 건데. 응. 달풍.